충북대학교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변경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충북대학교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2021학년도에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자정보대학의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지능로봇공학과에서 총 30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종합 원 전형과 동일합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한 후 1단계 서류평가 점수와 2단계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 반영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반영 비율을 학년별로 나누지 않고 1, 2, 3학년 교과 성적이 100% 반영됩니다. 교과 성적 산출 시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활용하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수시에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인재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그리고 정시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에서 의예과 지원자에게 실시하던 인적성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며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2021학년도 충북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에 지원할 때 유념하셔야 할 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전자정보대학의 지능로봇공학과가 신설됩니다. 지능로봇공학과는 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계 등의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자율주행 등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국립대 최초이자 유일한 인공지능과 로봇을 다루는 특성화학과로 졸업 후 IT 및 AI 산업 전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지능로봇공학과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총 43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과 변동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일부 학부가 학과로 변경됩니다. 자연과학대학의 생명과학부는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로 분리됩니다. 농업생명환경대학의 식물자원환경화학부는 식물자원학과와 환경생명화학과로 분리되며 식품생명, 축산과학부는 식품생명공학과와 축산학과로 응용생명공학부는 원예과학과, 식물의학과, 특용식물학과로 분리되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충북대학교에서는 입학 웰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입학 웰컴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